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모처럼 휴일에 이렇게 햇살 든 모습, 햇살이 반짝반짝하니 이렇게 제라늄에 잎에 투과된 햇빛 모습이 너무너무 예쁩니다. 덕분에 오랜만에 다육이꽃 아니면 여기 제라늄 꽃, 각종 꽃들이 방실방실 촛불처럼 예쁘죠? 이렇게 웃어주고 있네요. 제가 며칠째 영하로 떨어지지 않아서 베란다 창문을 양쪽으로 열어놨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바짝 마른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상토가 많은 제라늄 그 흙이 바짝 말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것도 다육이도 오랜만에 물도 좀 주고 또 영양이 필요한 요런 아이들에게 당근 같은 아이는 요 새끼를 품고 있잖아요. 진짜 어린 자구를 품고 여름 내 이렇게 키워줘서 또 자구 품고 있는 아이들은 아무래도 영양 손실이 더 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서비스로 받은 알맹이 영양제를 여기다가 매달 올려뒀습니다. 그러면 천천히 물줄때 녹아들겠죠. 부담 없이 아이들에게 영양을 보충해 줄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방울복랑금 이 아이도 제가 뒤에 알맹이 영양제가 보일 거예요. 분이 좀 작다 싶거나 아니면 조금 분갈이를 못 해준 아이 아니면 성장시킬 필요가 있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조금씩 영양제 투여를 해주는데요. 이 아이도 폴리렌지아나 이 아이도 분이 굉장히 작은데 작년에 올 봄에 분갈이를 못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구석에 알맹이 몇알 올려뒀습니다. 그리고 여기 방울복랑금 커팅해서 키우고 있는 아이 분이 너무 작으니까 또몇 알맹이 올려줬고요. 요 루비도 작년에 꽃을 엄청 예쁘게 세 곳에다 꽃을 화려하게 피워줬던 아이라 여기도 분갈이를 안 해줬습니다. 콩분입니다, 요 아이들이. 목소리가 조금 죄송합니다. 요런 꽃 피우고 난 해에 분갈이 못 해준 아이들도 조금 몇개 올려주면 아이들에게 힘이 되겠죠. 축전 이 아이도 분갈이 못 해준지 원래 분갈이를 못 해줬어요. 그래서 이 아이도 제가 알맹이 비료를 몇개 올려줬습니다. 요렇게 작은 분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 분갈이 못 해준 아이 역시 이렇게 보충해 줬고요. 반면에 이렇게 살구 미임금처럼 웃자락이 자라는 아이는 콩분에 심어져 있어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요 스텔라는 제가 원래 분갈이를 했지만 여름에 너무 쫄았어요. 정말 코사리처럼 예쁘긴 하죠. 그래서 몇개 알맹이 올려놓은 게 보이실 거예요. 이 아이는 조금 더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요 제라늄 꽃을 계속 피워주는 요 제라늄 같은 경우에는 다이소 물비료를 약하게 희석해서 물줄때 오늘 조금 보충을 해줬습니다. 요꽃 피는 때에는 물을 좀 넉넉히 챙겨주시고 여름보다는 조금 물에 대한 자유로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을 좀꽃피 시즌에는 꽃 멍오리가 맺었을 때 이럴 때는 꽃을 좀 키우기 위해서 수분이 부족하면 꽃이 생기다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물을 좀 넉넉히 챙겨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샤피니아 종류들에게도 꽃을 얘들이 계속 피워주기 때문에 영양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물비료를 희석해서 조금씩 보충해줬습니다. 분갈이를 뭐 최근에 해줬다든가 이런 아이들은 영양 보충이 필요 없지만 이렇게 이 사랑초도 꽃을 계속해서 피워줬어요. 그래서 물줄때 제가 물비료를 약간 희석해서
물을 때 보충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때에 맞게 적당히 영양 보충도 해주고 또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해줘야지만 이렇게 예쁜 꽃들을 피워줄 수 있겠죠. 이 난은 제가 몇개 키우지 않는 난인데요. 약간의 비료 성분이 있는 스프레이로 제가 물비로 살짝 아주 연하게 탄듯만듯하게 해서 이렇게 분무를 해줬습니다. 정말 저에게 해마다 정말 향기로운 꽃을 몇 대, 올해도 몇대 올라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이런 아이들에게도 영양 성분 좀 보충해주면 더 예쁜 꽃들을 보여줄 수 있겠죠. 이렇게 은은한 비쳐드는 햇살에도 이 아이들이 꽃 피워주는 거 보면 굉장히 참 고마운 일이죠. 기특합니다. 참, 이 시클라멘에도 언제부터 정말 오래전부터 꽃을 피워준 아이다. 이 아이도 영양 보충을 좀 해줬습니다. 계속 이거 보이죠? 꽃대들 좀 보세요. 이렇게 올리니 어떻게 힘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영양 보충을 좀 해줬습니다. 이렇게 적재적소에 때에 맞춰서 여러분들 지혜롭게 식물들 잘 키우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이제 또 온도가 또 내려가네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